자, 매주 월요일에는 투자 현인, 투자 구루들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습니다. 먼데이 모닝 마켓,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십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아침에 네. 또 요 아침 공기 맞으시니까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예, 뭐, 겨울철이 추운 빙판길을 걷다가 오늘 아주 네. 뭐 좋은 새벽에 봄의 네. 냄새를 맡으면서 나왔더니 저시고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뭐 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주가 있어요. 또 손흥민 선수 네. 이야기도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도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에 그렇죠. 좀 마무리가 됐죠. 원장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전반적인 평? 자, 전반적인 평은 하여튼 뭐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 잘 표출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정체성 강화가 이제 굉장히 필요했는데, 지금 사실 포괄적인 전략동맹이라는데, 포괄적이란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중국이 싫어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이제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뭐 잘 아시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알파, 뭐 오메가가 뭐냐면 중국을 네. 어떻게 하면 제치느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는데 그 부분도 한국의 어떤 협력을 잘 뭐 얻어낸 부분 따라서 아시아의 생태계를 재구성하는데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이제 선을 긋고 간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잘 흘러갔다고 보는데 저는 뭐 이러면서 한국의 국제적인 어떤 이 뭐 지위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공급망을 짜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자, 이 시기에 왜 바이든이 왔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않고, 우리나라를 네. 첫 국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요 네. 모든 외교 역량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금 쏟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순방을 와서 한국에 왔다 그러면 진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던가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몇 가지를 이제 취재한 바로 보면은 네. 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중국을 빠르게 제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뭐 보도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네. 시진핑과의 화상 전화가 지금 준비돼 있다. 아, 바이든 대통령과.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한국과 일본의 뭐 이 혈맹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가는데 지금 굉장히 방점을 찍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정도의 중국 견제에 대한 방안 이 성과를 내놓으면요. 중국이 발끈하고 지금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렇게 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뭐 격심한 반대를 안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시진핑과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간의 화상회의 뭐 그러니까 금주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주 초쯤에 있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사실 모든 거에 지금 1년에 한국, 일본 방문 그리고 중국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방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중국이 주말 사이에 사실 뭐 코멘트가 약간 있긴 있었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강력한 뭔가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따라서 또 중국의 반응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어떤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은 뭐 미국이 원하는 바는 미국 경제 가장 큰 밸류체인인 중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다가 네.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안 알려준 것 중에 대파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라 그래서 대파가 뭐냐면 뉴질랜드하고 뭐 칠레 등을 포함해서 이 디지털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냐고 해서 했는데 원래 목적은 중국을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작년 11월 달에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이가 돌발 발언을 합니다. 뭐를 했냐면 나 대파에 예, 가입하겠습니다. 견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미국 정계나 경제계에서 굉장히 지금 놀랬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대파에 중국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선수를 쳐고 왔으면 아,
판을 갈아엎어 완전히 판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뭐 모든 지금 일련의 행보가 시작되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IPEF고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는 부분들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IPEF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이거는 놀랍게도 미국이 주도하는 최초의 경제회의입니다. 나토 뭐 이런 것들, 군사안보 이런 것들은 많았지만 경제체제를 만드는 회의는 이것이 굉장히 처음인 거죠. 근데 사실 IPEF에 중국이 가입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거 만드는 우리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수싸움이 굉장히 지금 이 높은 고수들 다섯 수 앞에를 보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우리가 지금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하고 경제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가고 이제 구체적으로 K-반도체 동맹까지 구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사실 이 오자마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공장을 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최고의 격전지는 반도체고 반도체의 생산지인 삼성이 지금은 이 접경에 아주 가장 앞서 있는 전초기지라 돼 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니네 아픈 곳을 우리가 조금 더 발견해서 갈 거고 거기를 키워서 거꾸로 들어오겠어. 이 방법이 그러니까 큰 뭐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이러한 협력체보다는 구체적인 동맹의 어떤 키워드를 갖고서 진행된 그런 방안 그리고 양국 회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뭐 그림에서도 나가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에스코트하면서 전반적인 이 캠퍼스를 소개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정상회담에서 뭐 반도체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자동차, 현대차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뭐 우주항공과 관련된 산업들 또 원자력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가 논의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경제 안보 대화를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대통령실하고 미국 백악관의 경제 안보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경제와 안보가 합해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이제 신설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배터리, 우주 뭐 등등 사이버까지 새로운 사업 분야에 이제 확 뭐 우리가 협력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것 중에 방산 분야의 FTA라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을 맺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우리가 필요할 때 많은 전략적 자산의 확대가 굉장히 뭐 기대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 정권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규모를 굉장히 줄이고 횟수도 줄였는데 이거를 이제 확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IPEF 이 한국에서는 IPEF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IPEF라 그러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발음이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만드는 부분들 굉장히 이건 중요하죠. 그다음에 글로벌 보건 안보 GHS 조정 사무실을 서울에 두겠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뭐 등등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가치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과 개방된 사회라는 국가의 어떤 방향성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공급망을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전 세계의 어떤 생태계의 기초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지금 구상이었고 일단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좋게 한미 동맹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 찬성을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IPEF에 대한 구상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밑그림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뭐 흐뭇하게 어제 출국을 하면서 넘버원 이렇게 따봉을 하면서 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청구서 뭐 어떤 것들을 던지고 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K반도체가 있는 거죠. K반도체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요구한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는 분명히 일본에 가서도 지금 할 건데 네. 사실 생산 능력 차원에서는 한국에 지금 그쵸.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멀쩡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하는데 눈에 띄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 신뢰성, 민첩성이 지금 필요하다. 빠르게 지금 복구를 하고 싶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제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미국의 정상에 오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대북은 정책은 어떻게 대북 하냐. 정책이요. 분명하게 지금 선을 걷고 왔습니다. 대북 정쟁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복귀한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전 정권에 대해서 모든 걸 지금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했던 부분들을 지금 다시 전략적 인내로 바뀌는 부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는 우리가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지혜로운 그런 등거리 외교를 하려는 게 문 정권의 어떤 방침이었다면 지금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하는 분야로 지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자 이거는 이렇다면 초기에 서로 기대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조기에 이런 방안이 이뤄진 것 같고요. 사실 5월 달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한 신문은 어디냐면요. 요미우리 신문이 1월 달에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막 급작스럽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해오고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5월 달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날카롭게 하는데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생각할 때 자 그러면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 되자마자 빠르게 우리가 진행한다는 것은 1월 달부터 사실 구상이 되었던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에게 이 한미정상회담이 어떤 효과를 줄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종목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요 이제 이번 한미 간의 정상회담은 네.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끝내서 해석을 하면은 반쪽짜리예요. 미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쵸. 이것까지 다 합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일 간의 동맹을 봐야 되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의 지금 공통적으로 미국이 전하는 메시지는 반도체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우주항공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금요일 날 같은 경우 방산주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방산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주항공주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과 일본은 뭐를 하고 있냐면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네. 50년 만에 아폴로 이후에 달 착륙 프로그램을 일본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색인종과 여성 두 명씩을 지금 달에 착륙시키는데 일본이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지금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6월 15일 날 누리호 2호를 지금 발사를 하고요. 그렇죠. 8월 1일 날 달 탐사선을 지금 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삼성과의 만남에서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6G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항공, 우주 항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미일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가 다뤄질 거에 따라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수혜주가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내일 해서 우주 항공 쪽에 어떠한 얘기들이 진척되는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투자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IPEF에 가입을 하면 무역주라든가 인프라 탈탄소 신생에너지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 배터리는 기본으로 수혜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에는 뭐 수혜주들은 이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한번 더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결국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뭐 가장 상징적인 화면이었다, 이런 그림이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삼성전자를 방문했다라는 그렇죠.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꼴 반도체로 그렇죠. 보고 있다라는 이런 사인을 준 건데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사실 이제 뭐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니고요. 그렇죠. 실리콘 쉴드라는 얘기들이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아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 못하는 이유 단 한 가지죠. 반도체 TSMC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국도 지금 전체 메모리 반도체가 없이는 세계 산업이 마비될 정도의 그렇죠.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 나온 이 뭐 반응들을 보면 네. 21세기 진지한 격전지인 삼성공장이 바이든의 첫 행사지다. 그래서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키워드가 된 거죠. 그래서 한반도를 반도체로 무장을 시켜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라고 한다는 자체가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실리콘 쉴드 방패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패막으로 가져갈수록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상승되고 중추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오롯이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글로벌 중추국가에 한 발 더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한반도를 반도체로 이 문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만을 중국이 함부로 건들지 못한 이유가 TSMC이듯이 한반도가 뭐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의 반도체가 기술이나 이런 전반적인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뭐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든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왓츠업 전반적인 이 시장, 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또 외신들이나 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봤는지 셀러브 마레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러브 마레지 최윤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셀럽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현대차 측에서는 미국에 5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직접 10분 동안 영어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지 시간 5월 22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We also stand ready to work. 우리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비율을 40에서 50%까지 높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면서 직접 발언을 남겼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정 회장은 이러한 결과를 백악관의 유튜브로 라이브 브리핑을 하는 파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또 이에 대해서 절대 이러한 투자의 결정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nvesting now, not tomorrow. 내일이 아닌 지금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고문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방한 첫날에 삼성전자 이 사업장에 먼저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에서는 또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공장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The alliance is linchpin. 한미 동맹은 핵심축이다라는 발언을 남겼는데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입니다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통큰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인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자, 최근에 뭐 사실 이 일론 머스크와 바이든 대통령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죠. 확인이 네. 되고 있는데 어제 정의선 회장과는 굉장히 돈독하고 분위기가 네. 좋았습니다. 자, 지금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올해 10월부터 네. 이제 발효가 되는 법이 미국에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법. 그다음에 바이 아메리카법. 바이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완성차를 만들 때 60% 이상의 미국산 부품을 쓰지 않으면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표기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척이 느려요. 왜냐하면 부품 다 갈고 이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대차가 빵 쳐준 거거든요.
특히 또 조지아라는 정치적인 그런 무대에서의 그렇죠. 또 힘. 조지아가 얼마나 지금 바이든을 것이죠. 사실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괴롭혔습니다. 마지막까지 재검표를 두 번을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대차가 투자를 함으로써 사실 좀 짐을 놓고 지금 8천 개 이상의 지금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들이 지금 생겼고요. 조지아로서는요, 지금 사실 조지아 주지사는 뭐 기미까지 지금 입이 걸렸죠. 왜냐하면 여기에 볼보가 들어가려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한테 뺏겼습니다. 그다음에 또 벤 뭐 만드는 회사도 했는데 요번에 리비안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리비안 하나 갖고는 좀 약했는데 조지아의 현대차까지 리비안하고 가깝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전기차를 만들고 여기에는 배터리 셀 공장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조지아에서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뭐 해결해 주는 문제 방법.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환영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삼성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한 5-6일 있으면 분명히 제가 이제 취재를 해 갖고 올 겁니다만은 6G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6G라 하면 6G라고 읽지만 어떻게 우리가 발음하냐면 우주항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6G의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뭐 반도체야 뭐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잘 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삼성 쪽에서 6G와 관련된 이야기 뭔가 행보가 나올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어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공동성명에 외환시장 문구가 반영된 것은 최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것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질의응답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환시장에 어떤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양국에서 서로 돕는 문제 그리고 국방산업의 수출 문제와 관해서도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라는 질의응답에서 관련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여러 가지입니다. 당장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되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그 가능성은 열어뒀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고요. 반면에 역외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통화스와프의 협력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통화 스와프 체결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선물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뭐 워싱턴이나 뉴욕에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네. 전화를 해서 야 이거 뭐 통화 스와프 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 스와프 할 정도로 지금 외환이 나쁘다는 그런 지금 이미지를 창출하는 건 굉장히 나쁘다. 두 번째, 통화 스와프는 행정부에서 할 게 아니라 페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아, 뭐 그거는 뭐 맥센스 하는데 네. 하여튼 그나마 이 정도의 외환에 대해서 서로 협조한다는 것은 통화 스와프는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굉장히 환율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환영합니다. 네. 자, 과연 이제 환율이 이번 주를 시작해서 좀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 통화 스와프가 실제로 이제 체결될 수 있을지도 추이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원데이 모닝 마켓 함께 아침에 또 일찍 나와주셔서 네. 감사하고 오랜만에 또 하니까 재밌네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시간 되시면 함께 나와주셔가지고 네. 시장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